피부 보이시죠? 극찬을 했던 제품이에요. 여기만 하얘졌다. 우와, 너무 신기해. 효과가 미쳤어요. 바로 뭔가 진정된 게 보이죠? 아, 얘는 내가 발견한 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와, 피부 보이시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떡해. 아, 완전 속상해. 지금 이마에도 뾰루지가 좀 나와있고 볼홍조랑 턱에도 지금 좁쌀이 좀 올라온 상태예요. 볼에도 지금 한 두세 개가 오돌토돌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 패드 한 10종을 다 비교를 해본다고 두세 번씩 닦아내고 올리고 또 닦아내고 그 다음에 촬영도 하고 인서트 컷 따로 찍는다고 얼굴 장면도 촬영하고 제가 마지막에 닦아낼 때쯤 피부가 확 올라오길래 이거 약간 위험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선은 피부가 뒤집어지는데 몇 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패드 비교 리뷰 영상을 촬영하면서 과하게 각질 제거를 하고 수분을 넣다 보니까 이제 확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호캉스를 간다고 해서 시그니 호텔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쇼파에 얼굴 부비고 했을 때 아, 이거 약간 위험하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그때 호텔에 침구류가 조금 안 맞았던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뭐 호텔이나 이렇게 가면 물도 바뀌고 수건도 바뀌고 좀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며칠 동안 막 잠도 못 자고 요즘에 막 불면증도 좀 심하고 잠을 못 자고 나서 오늘 딱 눈 떴는데 역시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어떡해,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그냥 저 혼자 빨리 진정시킬까 하다가 이제 같이 이 영상을 촬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볼에도 지금 좁쌀이 좀 올라와 있고 이제 이마에도 조금 좁쌀이 있고 턱에도 조금 뾰루지나 붉은기가 좀 보이거든요. 이거를 압출 그리고 진정 시키는 방법까지 오늘 모닝 루틴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압출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압출할 때 저 쓰는 거는 요거입니다. 인터넷에서 압출 제품 구매를 해서 쓰고 있고요. 소독용 물티슈나 알코올을 묻혀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세균이 너무 많아서 꼭 이렇게 세척을 해주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볼부터 작은 좁쌀이지만 나온다. 압출을 하나씩 해볼게요. 빨개졌다. 피부과에서 압출을 받아본 적도 있는데 그냥 집에서 간단한 압출은 혼자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아야, 이마에도 조금씩 올라왔어요. 엄청 빨개졌네요.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압출을 해줬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아침에 사용을 하는 제품인데요. 얼굴 솜털 제거제예요. 눈썹이나 아니면 얼굴 외곽 쪽이는 솜털들을 좀 정리해서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피부로도 만들어주고요. 불필요한 이런 솜털이나 잔털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기도 해요. 이게 이렇게 금이나 도금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해줬고, 얘를 써도 피부가 좀 예민해지거든요. 진짜 이렇게 잔털이나 솜털 제거할 때 좋아요. 얼굴 안쪽까지 들어오면 너무 예민해지니까 꼭 저는 이렇게 외곽만 사용을 해주고요. 실제로 썼을 때 화장이 정말 잘 먹어요. 그래서 얘는 뭔가 추천은 하고 싶은데 아, 나만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제품이에요. 패드는 찹토 위주로 써줄게요. 얘는 소굿의 필수캄 양배추 토너 패드인데요. 이제 수 언니, 크리에이터 수 언니가 이제 만든 제품이거든요.
각질 제거 안 하고 이제는 각질이 너무 제거가 많이 됐으니까 먼저 진정부터 시켜주고요. 제가 패드 영상을 찍으면서 성분들을 많이 비교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분들이 뭐 정제수가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얘는 가장 중요한 양배추 입수가 83%인데 이 양배추 자체가 진정에 굉장히 좋거든요. 뭐 병풀, 그 다음에 녹차 추출물, 알로에 베라잎, 캐모마일 꽃 추출물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보습이나 진정 성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패드라서 딱 진정 제품을 찾으시는 분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양쪽 볼 먼저 올려주고 머리 말려줄게요. 그리고 머리를 말리면서 이건 저의 요즘 완전 꿀템인데요. 헤어플래스의 단백질 본드 워터 에센스예요. 그냥 뿌려서 사용을 하면 되는 제품이고 뭐 이렇게 뿌려서 쓰는 에센스 타입이 한 다른 브랜드도 몇 개 있잖아요. 제가 써봤던 제품 중에서는 정말 가볍고 산뜻한 마무리가 진짜 진짜 괜찮아요. 제가 원래 모발이 뭐 좀 건조하고 푸석푸석해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 쓰고 나서 뭔가 좀 탱글탱글하게 모발이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 그래서 그냥 슉슉슉 뿌려주기만 하면 되고 모발은 원래 80%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단백질 앰플이다 보니까 뿌려서 이 단백질 흡수를 시켜주고 썼을 때 정말 모발이 좀 단단해지는 느낌? 모발이 얇고 약간 희마리가 없는 분들 큐티클층이 많이 탈락되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해요. 전 써보고 너무너무너무 만족해서 진짜 헤어플러스 담당자님한테 극찬을 했던 제품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좋다고 올리브영에서 팔고 있다고 해요. 그럼 머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한 10분 이상 머리를 말리고 일단 떼어줄게요. 싹 떼어냈을 때 오! 오! 여기만 하얘졌다! 우와! 너무 신기해! 최대한 오늘은 각질 제거를 많이 안 할 거고 수분 위주로만 채워줄 거예요. 진정 제품만 써줄 거니까 저의 이 루틴 방법은 정말 급 뒤집어졌을 때 붉은기부터 먼저 잡아주는 케어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앰플 사용을 해줄게요. 이제 뭐 어성초 앰플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거 먼저 써주고 흡수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냥 할 수 있는 케어 루틴이고요. 다음에는 제가 헤이네이처 어성초 요거 워터크림을 진짜 잘 쓰잖아요. 이 워터크림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 얘를 팩처럼 사용을 해줄 거예요. 평소에 잘 쓰는 이거 아이오페 화장솜에 이 믹스 내 병풀 에센스를 같이 섞어줄 거예요. 이 믹순을 제가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절대 광고는 아니고요. 일단 수분감이 괜찮았고 쓰자마자 확 피부에 쿨링이랑 진정이 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믹순의 병풀 에센스만 사용을 하면 조금은 보습감이나 진정에 약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써주는 게 이거예요. 헤이네이처의 워터크림. 이 워터크림을 보통은 맨 마지막에 사용을 하잖아요. 얘를 먼저 약간 수면팩 해주듯이 두껍게 올려줄게요. 살짝 도톰하게 볼 부분 그리고 턱에 있는 좁쌀 부분에 올려주세요. 이마까지도 여기 요걸 뭐라 하지? 이마? 인중? 이거를 뭐라 하던데? 아! 미간! 미간에다가 올려주고 어휴 그 다음에 요거 아이오페 화장솜에다가 믹순 병풀 에센스 묻혀서 살짝 다시 한번 2차로 에센스랑 수분 크림 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순서는 거꾸로 갈 순 있지만 이 수분 크림의 어성초 진정 효과를 딱 잡아주고 빠져나가지 않게 믹순의 병풀 에센스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수분 크림의 흡수력도 높아지고 에센스까지 흡수를 할 수 있어서 진정 효과를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한 3분에서 5분만 기다리면 끝입니다. 저는 이 사이에 눈썹도 좀 정리도 하고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줄 거예요. 이 속눈썹 영양제는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 라이브에서 너무 좋아서 유튜브로 알려주기 싫은 템으로 소개를 했었거든요. 제 인스타 라방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라이브에서는 그냥
진짜 알려주기 싫은 제품들도 막 알려주거든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라이브에서 알려줬는데 알려줘야지 하고 꺼내요. 얘는 잼소라는 브랜드예요. 크리에이터 솔미가 추천을 해준 속눈썹 영양제거든요. 솔미가 직접 자기 속눈썹으로 비포 애프터 비교를 해줬는데 효과가 너무너무너무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언니 이거는 너무 좋아서 친구도 알려주기 싫은 템이라고. 그래서 제가 알려줘 제발 알려줘 하고 알아온 제품이거든요. 속눈썹 부럽지 않을 정도로 속눈썹이 진짜 길어져요. 이거는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내가 한번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정말 간증 댓글이랑 인증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릴 수 있다. 이건 진짜 자신 있을 정도로 효과가 미쳤어요. 오늘 스킨케어 루틴인데 속눈썹 영양제를 영업하네. 네, 양이 정말 작고 가격도 비싸고 사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 국내에서는 이게 이렇게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데 공식 판매처가 뚜렷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소개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정식 수입하는 곳을 잘 찾아서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점막 부분에 아침, 저녁 상관없어요. 쓱쓱쓱 발라주고 결대로 빗어주면 정말 여러분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광고 아니고 협찬 아니고 얘는 정말 제가 광고를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전 눈썹까지 빗어주거든요. 내가 이 영상을 올리고 이 영상은 성지 영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속눈썹 이 영양제를 사고 써보면 나한테 분명히 댓글을 달 것이다 라고 100% 확신을 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단점, 제일 큰 단점, 다크서클이 생겨요. 제가 원래 다크서클이 없는 얼굴이거든요. 다크서클이 원래 절대 잘 안 생기는데 얘를 쓰고 나서 다크서클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조금 고민이신 분들은요, 조심히 사용을 하거나 조금 약간 추천을 하고 싶진 않아요. 다크서클은 진짜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눈썹 영양제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는데 진짜 너무 좋아서 내가 유튜브로도 알려주기 싫은 제품이에요. 왜냐면 너무 유명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일단 속눈썹 영양제까지 해줬고 그 다음에 헤이네이처 어성초랑 제가 믹순의 꿀조합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얘도 떼어보면요 이제 여기가 하얘지거든요. 진짜 하얘져요. 이마는 제가 여기 인중? 아니 그 미간. 미간은 그 병풀 추출물 안 쓰고 그냥 수분크림만 발랐잖아요. 아래에는 수딩 젤 바르고 위에다 믹순으로 덮었잖아요. 효과 차이가 진짜 보여요. 얘는 짜잔 이렇게 짜자잔 보이시죠? 방금 여기 붉은기랑 약간 차이가 바로 뭔가 진정된 게 보이죠? 근데 아까 여기 짰던 부분도 지금 얼굴이 부끄러워서 빨개지네. 방금 얼굴 짰던 부분도 조금 진정되고 턱도 조금 진정된 게 바로 눈에 보이는데요. 역시 그 이 위에다가 한 번 더 어성초만 발라서 수분 채워주고요. 저는 트러블 항상 짜고 나면 바르는 게 나츠의 센텔라스카 연구 일랑일랑 이것도 살짝 사용을 해줄게요. 트러블 짜고 난 자리에다가 쓱쓱쓱 발라주면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바로 짠 트러블 자국에는 효과가 정말 좋고 얘는 안에 센텔라시카 정량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에도 효과가 좋고 이렇게 좀 트러블이나 좁쌀 같은 데도 사용을 해주면 완벽하게 들어가는 뭔가 약 제품은 아니지만요. 도움은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러블 짜고 난 다음에 쓱쓱 이렇게 소량만 마지막에 발라줍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3년 동안 단 한 번도 광고를 하지 않고 계속 내돈내산으로도 자주 보여드리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은 이렇게 진짜 몇 년째 광고 한 번 없이 계속 소개를 하는데 진짜 나츠 진짜 1순위예요. 근데 얘는 제가 항상 너랑 나랑 아랑으로만 진행을 했었지 너랑 나랑 아랑도 뭔가 딱히 유튜브에서 광고로 소개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진짜 얘는 완전 추천. 아, 얘는 내가 발견한 게 약간 와! 우야호!
이런 느낌. 너무 추천해요. 진짜 좋아요. 바디 오일을 한 번 더 발라줄 건데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요거 천사연구소 제품 좋다고 했잖아요. 얘는 바르는 제품인데 또 바디 오일을 제가 잘 찾다가 요거를 또 발견했어요. 디레시피 멀티 드라이 오일 퓨어 뱅퀴시인데요. 얘는 뿌리는 제품인데 천사연구소는 뭔가 달달한 바닐라 향이라면 얘는 은은한 꽃향이라서 추천을 하고요. 제가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도 이거 진짜 좋다고 추천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팔이나 다리에다가 뿌려주면 손에 묻지 않고 문지를 수 있어서 추천을 해요. 근데 이 제품은 여기 회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안 유명한 것 같고 판매하는 곳도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 바디 오일을 비교해보다가 찾았는데 진짜 괜찮아요. 향도 괜찮고 보습력도 있고 휴대성도 나쁘지 않아서 약간 이것도 괜찮은 꿀템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의 루틴 영상을 찍어봤고요. 좀 수다 떠는 느낌으로 말이 많았는데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